서늘해지는 풍경에 헛웃음이 절로 나는데, 근데 우리 왕순 씨 바닥에 엎드리더니 이제는 제 집 안방이냥 편하게 누운 거요? 이 짐바브웨하고 초베 그다음에 잠비아가 다 제 거 같아요. 다 제 거 같아서 제 거 보여드리는 그 기분. 김왕순 사장은 현지 가이드도 인정한 유명 인사란다. I think she's the best. She's the best guide, Korean guide, and best friend for everyone who live in Victoria Falls. 빅토리아 폭포에서도 필수 코스는 따로 있다. Oh my God! Oh wow! Look at those guys. They're crazy. I don't want to go there. 모두들 격렬한 반응 보이는 한 곳.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모이는 사람들. 아이 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에? 악마의 수영장 데블스 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수영장이고. 악마의 수영장 입장하려면 다리는 필수. 여기저기 훌렁훌렁 벗어 던지는데. We all die one day. That would make a good story. 목숨을 담보로 도전. 악마의 수영장은 강수량 적은 9월부터 12월까지 딱 4개월만 이용할 수 있어 더 특별하다고. 수영장의 진면목 제대로 느끼려면 발목 잡힌 이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데.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사장님, 짜릿한 경험에 어째 신난 눈치요? 아 이거 뭐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기는 것이오 시방. Yeah, how beautiful.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치가 펼쳐지는데, 밑으로 128m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보다 아찔한 체험이 또 있을까. 발만 살짝 떼도 떨어질까 두려운 벼랑 끝을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한데, 당신들 정체가 뭐여? This is my office. This is not dangerous. No one have ever died here. We make sure that everyone is safe. Absolutely fantastic. 안전하다니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모르는 사람 보기엔 목숨을 건 경치 감상이 따로 없구만. 보고 어떠 봐도 저국이 안 돼야 나는. 아이고! We are on top of the falls. You can see all the way down. There's a beautiful rainbow. These guys take great care of you. Unbelievable. Amazing. It's amazing. Definitely worthwhile. Glad I did it.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다! 또 다른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국경을 이어주는 다리 위에서 하는 이색 경험이라고 하는데, 줄 하나에 의지해 벼랑 끝으로 몸을 던지는 번지 점프가 그 주인공.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번지 대락하니 내려가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만. 그저 아래만 바라볼 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기분. 살짝 내리만 봐도 딱 그 마음 심히 이해가 돼요. I'm just kidding. I have a wife and small children. I can't jump here. 한큰 여자 손님 의기양양하게 도전. I'm terrified. I think I'm gonna die. 개구멍으로 기어나와 내려다 보니, 아이고 이제야 제대로 실감 났고. Better not. this is quite scary. 도전하는 자에게 더 많은 추억이 주어지나니, 일생 한 번뿐일지 모르는 특별한 경험, 망설임 없이 뛰어내린다. 이보다 아찔할 수 없다. 아따 나는 포기만 해도 오버리 처리는구만. 마무리로 대롱대롱 매달려 하는 경치 감상도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아, 자기야 수고했어. It's very fun. You fly very fast. Yes. And it's scary and very beautiful.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녀가 향한 곳.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바로 김왕순 사장의 따뜻한 보금자리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를 부르는데, 왕순 씨를 반기는 건 그녀의 어린 딸. 엉뚱이 난 우리 딸. 오, 미스터 레이디. 안녕. 널찍한 실내에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멋스러운 2층 집이다. 정원에는 왕순 씨의 보물 창고가 있다는데, 여기는 무나 배추 구하기가 어려워서 농사 지어서 먹어요. 고추. 이거는 배추. 사이즈는 좀 작아도 몇몇 채소의 무까지 아프리카의 한국밭을 옮겨놨다. 때문에 그런지 더 이상 안 커요. 이제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김왕순 사장. 그녀가 느낀 아프리카는 어떤 곳일까? 우리나라의 60년대 기회가 있었듯이 기회가 많습니다. 나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가 많은 땅에서 기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아프리카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 거리 곳곳엔 화려한 헤어스타일로 멋을 낸 흑인 여성들이 눈에 띄는데, 이토록 인